너무 많아 할 일. 나 망했어 나. 와. 이 시험 기간이랑 또 수행 기간이랑 같이 오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 열심히 해야지. 이게 외고지 사실. 이게 외고야 사실. 이게 외고고 이게 특목고고 이게 하는 외고야. This is HYFL 한영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원들도 다 개강해가지고 열심히 학원 공부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도를 선생님들이 너무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말은 저희는 이제 중간 때 중국어 없다가 기말 때 중국어 두 과목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중국어 양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미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2학년 때부터 이 외고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얼추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도 주말이지만 학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침에는 한국사 학원 있고, 그리고 점심에는 중국어 학원, 그리고 저녁에는 수학 학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쁘게 지낼수록 뭔가 먹는 거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쉬어놔야지 이렇게 공부할 때도 내용이 더 잘 들어오고 일상생활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잘 먹고 또 잘 쉬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프레스샷을 먹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온누리가 만든 한국인 맞춤형 비타민 제품이라고요. 엄마가 챙겨줘서 요즘 먹고 있는 비타민인데요. 요즘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치고 에너지도 많이 부족한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면은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고, 또 아예 자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지장이 가는데, 종합 비타민으로 체력 관리 하니까 확실히 아침 컨디션도 낫고, 그리고 하루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뭔가 루틴 관리하고 계획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전체 HP가 늘어난 느낌? 이 프레스샷은 여기 뚜껑을 누르고 흔들어 마시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 액상의 색깔이 변해요. 핑크색으로. 흔들 때마다 좀 재밌더라고. 뭔가 좀 이렇게 먹으려는 그런 기대도 좀 되고.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또 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편해서 좋더라고요. 원샷. 맛있어 이거. 저번에 비타민 첫 콘서트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간식과 함께 선물로 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비타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준비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공연 잘 마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선물들 인스타에 다 올려줘가지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타민 친구들 반응이 좋아서 같은 학원 다른 친구들한테도 선물로 준비했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 2학년 되고 나서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고 모두 힘내고 대입 때까지 잘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리나 오늘 수업하는데 거기 특목관 아니고 다른 건물이더라? 맞아. 와,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가는 동안 좀 자야 될 것 같아. 어, 학원 가서 잔다고? 아니 가는 동안. 아, 가는 동안 얼른 자. 20분 걸린다 야.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살 거예요. 무슨 공차일지 로카 파악했습니다. 네, 전 지금 한국사 학원에 가는 길인데요. 제가 원래 중간고사 때는 한국사 학원 안 다녔었거든요. 스스로 한국사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하고 암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중간고사 데뷔할 때 친구 국사 자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듣고 하려고 한국사 학원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학원 다녀서 좋은 과목이 있고 안 좋은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는 뭔가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 기말고사 때는 한번 열심히 한국사 학원 다니면서 데뷔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요. 우리 기독교 가면 아멘 한다고 그러고 불교 가면 뭐 한다고 그러지? 나무 아미타불? 한국사 학원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대치동에 소문난 칼국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요.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자고 해서. 그 다음 학원 중국 학원인데 바로 그 식당 옆에 중국 학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칼국수 맛있게 먹고
이제 중국어 가려고요. 와 맛있겠다. 빨리 먹고 학원 가야지. 이제 중국어 학원에 갑니다. 중간고사 때는 중국어를 안 보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중국어를 보고 또 중국어가 8단이나 되기 때문에 이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어를 잘 보면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중국어를 못 보면은 성적이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진짜 매우 매우 열심히 해야 된다.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중국어를 보기 때문이다. 중국어가 8단이나 되고 또 범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시험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어학원 6층이고요. 중국어학원은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가기 힘듭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중국어학원은 다 같은 과 친구들이라서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도 다들 정말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중국어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한 거 하고 그치? 학원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받아가시고 이게 뭐냐면 프레스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기 감독님 받으세요. 네. 그렇지. 근데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그냥 약간 딸기 맛이라 해야 되나?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죠?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색깔이 좋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 어때 어때요? 약간 그냥 딸기 약간 달달해. 맞아 맞아. 딸기 근데 한상 살짝 빼딸기. 아 그래?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학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닭갈비를 먹었는데요. 한 친구가 닭갈비를 너무 땡긴다고 해서 닭갈비집 가서 닭갈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신에서도 수학이 3단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도 조금 참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A 플러스 E 빼기 A 플러스 E를 요거 두 개 넘겨버리고 여러분 오늘 학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만나가지고 엄마가 차 태워줘가지고 집 가고 있고요. 이렇게 조명 써가지고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집 간다. 집이 그렇게 좋아? 저 하루 종일 밖에서 너무 고생했어. 집 가서 이제 빨리 수행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집에 나 근데 나 좀 배고프거든? 그래서 집 가서 피자 하나 먹으려고. 그래?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있고. 너무 많아 할 일. 나 망했어 나. 와 이게 이 시험 기간이랑 또 수행 기간이랑 같이 오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 열심히 해야지. 이게 외고지 사실. 이게 외고야 사실. 이게 외고고 이게 특목고고 이게 한영외고야. This is HYFL 한영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집에 와서 피자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제가 매주 몇 번은 먹는 피자인데요. 와 맛있겠다.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까 닭갈비를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가지고 야식으로 이거 먹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에요. 다음 주에 수행이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수행 준비해야 돼요. 수행이 근데 어떨 게 있나? 진짜 막 한 주에 몰려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친구들도 요즘에 다 수행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하고 있거든요. 시험만큼은 아니지만 수행 준비도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We'll be right back.